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을 대가로 하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세대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인 안성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성현에 대한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이후 나온 결론입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고 계획적인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현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하여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줄 때다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은 안성현이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성현은 성유리와 결혼하기 전 프로골퍼 출신 골프코치로 활동하며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현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